pH 밸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산성 샴푸 린스가 있긴 하나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면 집에 있는 맑은 물에 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 고객님께서는 얼굴형이 둥근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사이드 부분이 약간 넓어서 옆을 살짝 가려주는 형을 하면서 앞머리도 살짝이 머스룸 커트를 제가 할 거거든요. 이 머스룸 커트를 하게 되면 나이보다는 엄청 동안으로 보이는 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커트를 몇 년 정도 했냐고요? 네. 아, 그거는 수없이 많은데 33년 동안 했는 커트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하루 매출이 거의 한 70~80~100만 원까지 막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예, 예. 아가씨들이 여기 소파에 5명씩 앉아서 기다리고 나는 머리카락하고 디자이너도 같이 수비 엄청 그 당시에 많았어요. 나이가 이제 많으면 얼굴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쳐져 있으면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지 않겠어요? 제 나이에 이제 머리 형은. 저는 이제 그 모발 결을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고객님들이 주로 나이가 50대, 그래서 뭐 6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흰머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염색을 하게 되면 이 손상이 많이 돼요. 이 손상된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제가 다 도포를 해요. 추가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또 아무리 이 머리카락에 비싼 게 들어가도 당구 고객님한테는 머리카락에 필요한 걸 반드시 해야지만이 손상이 안 따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당구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퍼머넌트를 하거나 염색을 하게 되면 많이 알칼리화 돼요. 근데 머리카락과 피부는 폐하로 얘기하면 약산성인데 4.5에서 5.5이거든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산성 샴푸 린스가 있긴 하나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면 집에 있는 식초를 맑은 물에 두 방울 떨어뜨려서 머리카락을 헹겨주시면 pH 밸런스가 연결이 되어서 머리카락의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차를 주면서 이 부분을 가렸고요. 이 탑 부분에는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해봤습니다. 제 머리 형에 맞는 머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이제 머리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 얼굴을 잘 커버할 수 있고 이쁘게 머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미용의 길을 30년 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많이 어렵게 배웠거든요. 제가 지금 학생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어렵게 배웠지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